어머니, 제가 아까 미술 심리학, 미술 치료 쪽으로도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솜이를 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쩌죠? It's okay.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우측 하단 부분은 이 부분을 스키조프레니아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적 지금과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한번 다솜이 것도 볼. 와우. 보시죠. 다솜이 정말 독특한 형태로 그렸다. 그렇죠? 네. 어머. 저기 똑같은 거. 저것도 그거죠. 맞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의 동일한 형태. 이제 보이시나요, 어머니? 네, 어머, 나는 다솜이 그림을 밥 먹을 때마다 매일 봤는데, 제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It's okay. Calm down 합시다. 침착. 우리 진정하세요, 어머니. 이게 다 다솜이 마음의 블랙박스인 겁니다. 이 검은 상자들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월화목금 주 4회 2시간씩 과외가 필요하고요. 이게 단순 과외 개념이 아닌 미술 치료, 테라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Is it okay with you?